초침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중증 시계 중독에 걸렸습니다. 쿼츠 시계의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초침이 틱틱거리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확성이라는 이성적인 기능은 뒷전이고 불편한 마음부터 드는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쿼츠의 정확성과 합리성은 제쳐두고 기계식 감성에 젖어 수십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구매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욕구는 가정의 평화와 지갑의 현실을 재빠르게 직시하여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렇지만 쿼츠의 정확성에 기계식 감성과 가격까지 잡은 시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쿼츠의 정확성에 더해서 기계식 감성의 초침의 움직임을 넘어 더 부드럽고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초침의 움직임을 제공해주는 쿼츠 무브먼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델 중 한 개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시티즌 산하에 있는 브로바는 과거 1875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시계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역사 깊은 미국의 대표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1960년 오늘 짚어볼 모델의 근간이 되는 아큐트론이라는 브로바에 있어서 상징적이며 역사적인 모델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시계는 기계식 무브먼트가 아닌 튜닝포크를 사용하여 시간을 구동한 전자시계이기도 하며 초침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타 기계식 시계의 오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 1분 정도의 엄청난 오차율과 정확성을 보여줘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니스, 오메가, 티쏘, 에터나 등 당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보유했던 기술력 있는 브랜드에게도 튜닝포크 무브먼트를 제공하여 언급한 브랜드에서 튜닝포크 무브먼트가 탑재된 모델까지 출시되었었지만 얼마 못가 쿼츠 파동으로 인하여 튜닝포크 무브먼트 또한 기계식 무브먼트와 더불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비운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시티즌사나 무브먼트 개발에 따라 재탄생한 무브먼트인 울트라하이 프리퀀시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 중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서큘러 브러쉬 처리되었으며 측면부는 유광 폴리시 처리된 쿠션 형태 케이스의 직경은 40mm이며 러브 투 러브는 46mm입니다. 쿠션 형태의 케이스를 취하고 있어 빈티지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젤은 골드 색상으로 유광 폴리시 처리되었고 글래스는 도명태의 미네랄 글래스를 채택하여 케이스와 더불어 더욱더 레트로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글래스 내부에는 촘촘한 와플 패턴이 적용된 밝은 골드 실버 컬러의 다이얼이 존재하고 있으며 12시 하단에는 브로바와 모델명인 아큐트론이 레터링되어 있고 6시 상단에는 탑재된 무브먼트의 진동수를 나타내는 262kHz 문구가 적혀 있으며 아래쪽에는 골드 엣지 처리된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중앙이 야광 도료로 처리된 아플리케 형태의 골드바 인덱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12시 방향 쪽에 위치한 인덱스는 바 형태가 아닌 브로바의 상징인 튜닝포크 로고가 큼지막하게 양각 아플리케 처리되어 있습니다. 핸즈는 인덱스와 마찬가지인 골드 색상의 펜슬 핸즈를 채택하였으며 야광의 핸즈 끝에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침의 가장 끝에는 브로바의 상징인 튜닝포크의 로고가 카운터 밸런스로 자리 잡고 있어 올드한 디자인의 신선한 포인트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초침의 움직임은 이 모델에서 가장 상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초당 16회 진동하며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와 같이 물이 흐르는 듯한 스무스 스위핑 세컨즈의 움직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컬러감과 생김새로 인하여 마치 70년대풍의 할아버지 시계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2시의 인덱스라든지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와 같이 브로바 로고로 신선함을 삽입시켰기 때문에 색다른 묘미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러그는 20mm이기에 스트랩 교체에 용이하며 탑재된 브레이슬릿의 엔드링크는 솔리드로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유격을 최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사면줄의 오이스터 형태로서 폴리시 처리된 골드도금과 브러쉬 처리된 스틸이 잘 어울려진 콤비 브레이슬릿은 실체감이 있으며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클래스프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로 채택되어 있어 탈착은 용이한 미세 조정칸이 없으므로 시계줄을 손목에 알맞게 착용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의 두께는 동글래스를 포함한 11.5mm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이며 골드 색상의 크라운은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시풀 형태의 크라운은 한 칸 뽑으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두 칸 뽑으면 패킹 상태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뒷부분은 밋밋한 형태의 스크류 솔리드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리드백 내부에는 이 시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P10인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브먼트는 일반적인 쿼츠보다 훨씬 정확한 1년에 10초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랜드 세이코의 VF 무브먼트의 오차율과 비견될 만한 정확성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일반적인 쿼츠의 진동은 약 32kHz인데 반해 이 무브먼트의 경우 8배 높은 진동인 262kHz를 보유하여 보통의 쿼츠보다 훨씬 높은 정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수를 바탕으로 1초에 16번 진동하는 스무스 스윕 세컨즈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진동수가 높아짐에 따라 전력 소모가 많아져 배터리의 용량도 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반 쿼츠에 탑재되는 배터리보다 훨씬 큰 CR2016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력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약 3년간의 배터리 수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스프링 드라이브는 수백만 원대를 지불하여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 드라이브와 같이 기계식 부동 방식을 통해 전자 레귤레이터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어 작동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그에 견줄만한 오차율과 그랜드 세이코에서나 볼 법한 아름답고 부드러운 초침의 움직임을 몇십만 원대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뿐만 아니라 브로바 프리시저니스트나 브로바 아큐트론 모델을 잘 찾아보신다면 저렴할 경우 10만 원대에서도 해당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브로바에 숨겨진 모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